안녕하세요. 햇뜨는 부동산 진주선입니다. 제가 지금 숲속을 걷고 있습니다. 오늘은 경상남도 산천군에 있는 사립특성화고등학교, 한국 최초의 상설대안학교인 간디학교 주변에 있는 전원주택을 보러 갑니다. 걷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전원주택을 가는 중인데요.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같이 한번 걸어가 볼게요. 엄청 상쾌한 동네네. 그러네. 숨어있네. 바닥에 시멘트가 아니고 흙길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찾아가는 전원주택 지금 대지가 238평이고 1층이 20평, 2층이 3평. 세 평으로 되어 있는 일반 목구조입니다.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주인공인 전원주택입니다. 외부에서 봤을 때 한옥처럼 기와집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댁은 마당에 이제 시멘트도 안 깔고 그냥 그 흙길 그대로 해놓은 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잔디도 심으면 아마 손도 많이 갈 건데 뭐 흙길 이 정도도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블록 구조로 되어 있는 창고입니다. 이것도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가만히 들어보시면 새소리가 진짜 많이 들리거든요. 한번 들어보십시오. 이거는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형식이고요. 여긴 아궁이가 보이는데, 아마 이 댁에는 본래는 아마 나무로 이렇게 떼기도 하고, 그리고 아마 기름 보일 것 같은데, 제가 난방에 대해서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는 찜질방 같은 느낌이 드는데, 이렇게 되어 있거나 휴식 공간인가요? 벤치도 있고, 빨래 건조대도 보이고 그렇습니다. 집 뒤로 돌아서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보여드리는 산천군 신안면 외송리에 있는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 15년 전후 된것 같은데, 그는 10년, 15년 전후 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햇살 가득한 마당도 좀 예쁜 것 같고요.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남향이다. 그게 마당에는 햇빛이 많은데 집으로는 거늘해지고, 이거 참 괜찮네요. 집 내부는 시원하고 밖에는 덥고. 주변에서 지금 새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. 진짜 여러 종류의 새가 있는 것 같아요. 집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문도 옛날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일반 목구조 문으로. 이 문이 약간 빡빡해서 끼끼 소리가 나는데 아마 이건 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1층에는 침실 두 칸과 거실 주방 있고 화장실 한칸 있습니다. 그리고 2층에는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. 지금 거실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. 편안하죠. 전혀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죠. 그런데 산천군 이렇게 간대학교 주변으로는 전원주택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, 오래된 한 15년 전으로 된 주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
그리고 교통도 엄청 편리한 편입니다. 예, 안방인데요. 이 침실에 이제 원목으로 이렇게 붙박이장을 짜놓으신 부분도 볼수 있습니다. 제가 내부로 들어왔을 때 집안이 너무 시원한 느낌을 받았거든요.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시원합니다. 황토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. 이제 집만 볼게 아니라 건축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다양하네요. 여기는 그 아파트로 치면 팬트리 공간처럼 이렇게 창고가 있네요. 수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주방에서 바라본 외부의 주 거실과 현관 모습입니다. 그럼 이제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예, 아, 저 나무 통나무 한번 보지. 와, 건강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쪽에 있는 침실인데요. 침실 사이즈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여기 이불장도 있고 침대, 책상 뭐다 들어갈 것 같네요. 와, 2층에서 바라본 전망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. 네, 한옥 이런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이렇게 반하실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해뜨는 부동산 진주선이와 함께 간디학교 주변에 있는 전원주택을 보러 왔습니다. 여기 1층에 화장실 안 보여드렸네. 제가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즉시 입주 가능한 집이고요. 매매 금액은 2억 4천 이야기하십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해뜨는 부동산 진주선이를 찾아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